감독님들은 이제 첫 인상 때문에 일단 딱 오면은 그 대본에 그냥 악역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인상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자연 씨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입니다. 그녀는 연기자의 꿈을 안고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제 차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이랬더니 감독님께서 딱 그 말을 하셨어요. 넌 여기 오디션 보러 온 애 중에 너는 꼴등이야. 딱 그 말을 하셨는데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에게 벌어졌던 일. 그리고 장자연 씨의 사망. 그녀의 가족은 애통했습니다. 그런 말할 것이 없지. 그리고 세상에 그런 꼴이 어디가 있어. 어린 나이에 꽃이 막 피는데. 장자연 씨가 죽기 전 남긴 자필문서. 그녀는 그 속에 자신이 당한 피해와 고통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진실은 망자의 목소리와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한 수사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두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 기일조차 지키지 못했던 딸. 그 막내딸은 이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어도 배우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피해와 고통의 일부를 문서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들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동생이 목숨까지 끊어야 했을까? 장자연 씨의 오빠는 문서 속 인물들이 제대로 조사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으로 바라고자 했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막내 동생의 죽음에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동생 곁을 지킨 후 큰 결심을 합니다. 장자연 문건에 나온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과 W은행 이사장, I회사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자연의 유족은 그들을 엄히 수사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은 유족이 고소한 피의자를 포함 드라마 감독과 언론인 등 2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만 118명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였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차례나 조사를 받은 참고인도 있었습니다. 주요 피의자 중에는 유족이 고소한 조선일보 방사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그는 국내 최대 일간지인 언론사를 이끄는 대표이자 조선일보의
최대 주주입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한 신문조사는 단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였지만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피 혐의를 어쨌든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해야 되는 것이지. 피의자를 네, 경찰서에서 네, 조사를 안 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국회의원들도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도 나오라고 소환하잖아, 검찰로. 경찰이 방 사장을 신문한 시간은 총 35분이었습니다.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꽤 많은 질의와 답이 오갔습니다. 작성된 조서만 7장에 달합니다. 처음 만나서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그 이름 뭐냐, 주소는 어떠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피해 사실, 혐의 사실 관련된 사건의 개요를 일단 알려줍니다. 그럼 35분 다 가죠. 7장이잖아요. 네. 문. 네. 다. 문 다. 이거 치는데 네. 몇 분 걸리겠어요? 저 같으면은 예. 35분에 못 칩니다. 30분짜리 조서는 뭐냐면요. 예. 상군법 있죠? 네네. 예비군료 안 갔다. 네네. 그 정도가 그렇게 빨리 끝나요. 그렇다면 방상훈 사장의 알리바이는 충분히 조사했을까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통신기록. 경찰은 방 사장의 휴대폰이 몇 대인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서실을 통해 받은 휴대폰 한 대의 기록, 7일치를 확보했습니다. 그 기간의 통화량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기간을 늘려 9월 한 달간의 통화량을 확인했지만 35건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통화내고 확인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방상훈인가 누군가는 거의 통화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휴대폰이 맞나 할 정도로 통화내고 별로 없어서 네. 이게 과연 이게 통화내역에 대한 게 이게 신뢰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하거나 어디 회사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몇 개씩 쓰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네. 얼마든지 당연히 그거는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방 사장을 신문한 다음 날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A씨는 김 대표 및 고인과는 관련성이 없고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잠자리를 요구했다. 그 후 방 사장의 아들을 접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은 철저하게 감춰졌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이 조선 방 사장이 나오니까 그 방 사장이 누군지 그거 찾으려고 현안이 됐는데 조선일보 그거 빼는 데 현안인데 무슨 놈이 그 지지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변홍식이라고 하는 편집이 팀장도 변홍식 그 이동관 사회부장 또 사당실 간부도 있었고 그 편집은 다른 간부도 있고 한데 2009년 4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장자연 씨 자살 사건 관련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대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드는 유언 비망한 난무하고. 장자연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조선일보 방 사장의 이름은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종걸 의원은 국회 질의 직전 뜻밖의 방문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 저희 방에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그것은 좀 자제해달라. 잘못 호도되는 것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무언의 상당한 이제 질의를 자제해달라는 이제 요청, 권유 뭐 이런 압박이 있었던 거죠. 조선일보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 몇 시간 후 공문이 날아옵니다. 면책특권의 남용이니 사과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강효상 실장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이후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었습니다. 뭐 진짜 10억씩 들어오니까 겁나더라고요. 제 발언을 보도한 KBS, MBC도 10억씩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거액을 청구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이제 겁을 주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예훼손 소송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조선일보는 특파원 칼럼에서 일본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시작했지만 칼럼의 마무리는 이종걸 의원을 향한 섬뜩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죽음을 거의 예고할 정도의 이제 그런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지만 우선 스스로 제가 겁이 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분이 정도가 아닐진데 여러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정치 생활하기 어렵죠. 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조선일보는 피해자의 편이었습니다. 무명 배우를 유린하는 힘센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장자연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방사장이 등장하자 조선일보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매니저가 꾸민 자작극이라거나 자필 유서가 아니라며 문서의 진실성을 문제 삼고 경찰 수사를 질책합니다. 왜 조선일보의 보도 방향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그 이유가 원색적으로 드러난 칼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한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것처럼 기술하는 것 심각한 일이다. 경찰도 정권도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다. 조선일보의 인내심도 한계에 온 것 같다. 문제의 인사뿐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전체 사이에 그 모함의 상대가 누구든 가차없이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 조선일보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모략에는 물러설 수 없다. 특히 매니저의 자작극이라거나 문건을 의심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모 기자. 그녀의 아버지는 사건 관련자였습니다. 장자연의 술 접대 자리에 두 차례 이상 참석했습니다. 저는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었거든요. 아,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 입장을 뭐 자세하게 그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이는 모양새나 이게 아버님이 어찌 됐든 잘 이제 아버님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딸이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괜찮은 건지 이게 정당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죠. 뭐 사실 뭐 재판이나 뭐 검사 뭐 이런 쪽에서도 그 공적인 거 사적인 거랑 연루가 되면은 재척을 하잖아요, 보통. 네네. 2009년 7월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마치 무죄를 입증한 것처럼 확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 특정 임원은 전혀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하면서 대신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수십억 원대의 소송을 당하고 또 자살 운운하는 기사로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삼선 국회의원이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을 수 있는 막강한 언론사니까요. 저희는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조현호 전 경기경찰청장을 오랫동안 그리고 어렵게 설득했습니다. 조현호 청장이 공개한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 95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친박 핵심 인물들. 전직 대통령들과 차기 대권 주자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와 현재, 미래 권력을 한자리에 모을 힘이 있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경기지방경찰청 조현호 청장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오랜 고민의 시간 후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조현호 청장은 경찰 최고 수장인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어렵게 장자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스런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우선 제 개인적으로 그 굉장한 자괴감, 모욕감, 그걸 그런 것도 느끼면서 이게 경기경찰청장이 뭐 일을 서투르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정권 차원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뭐 만들어가면은 제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조선일보에서 하루 거칠 일에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난 조선일보의 관계자는 다른 경찰도 접촉했습니다. 이동환 씨하고 나하고도 이제 접촉이 좀 있었어요. 예. 나는 이제 뭐냐면 방상문 씨가 이제 억울하다. 조 청장과 최 총경을 접촉한 사람은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었습니다. 경찰 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랬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야 국민 조국도 틀고 좀 자신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냐. 네. 그랬더니 뭐 사람 뭐 두 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예. 그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벌써 이제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 얘기죠.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 운운하면서 뭐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로서야 뭐 저 때문에 뭐 정권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대체로 몇 차례 정도나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두세 차례 정도 되지 않았나. 한 두 번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상훈 사장 이름이 검명되지 않게 네. 해달라. 네. 왜 죄도 없는 사람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자꾸 거론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청룡봉사상 수상자는 상금 1,000만 원과 1계급 특진이 주어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룡봉사상 그거를 이제 그 당했을 때 직원이 타격했어요. 청룡봉사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봉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뽑으면 이제 뽑히면 이제 특진이 있고 이제 포상금도 막 청룡인가 막 해가지고 돈도 상당하게 상금도 있을 거야. 조선 그쪽으로 아마 몇 배수를 올리고 그 중에서 아마 찍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최종 선정은 조선일보가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아닌데 그렇게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마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러면 그쯤에서 관련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에는 이른바 대책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과 접촉한 이동한 사회부장을 비롯해 홍준호 편집국장, 강효상 경영기획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쏟은 것은 방 사장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일만큼은 피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방 사장의 뜻은 관철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였던 방 사장을 조선일보에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대책팀에서 활동하며 경찰과 접촉한 이동한 사회부장. 그는 현재 조선 뉴스프레스의 사장입니다. 사장님, 저 방금 전화드린 MBC 김정민 PD입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뭐, 난 할 말 없어요. 아, 그 조윤호 총장 관련해서만 좀... 아니, 할 말 없어요. 만나셨는지는... 안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네,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조윤호 총장. 아, 경찰 쪽에서는 뭐 좀...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경찰과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뭐 조선일보 내부에서 그 대응팀이 있었는데... 아이고, 대응팀 같은 소리야. 그 말이 돼요 그게. 네. 우리가 무슨 압력을 세? 우리가 우리 사정을 해서 야 도대체 우리도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어? 라고 얘기한 그게 압력이라면 압력이겠지. 우리도 다 예. 취재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네. 밝히기 위해서 취재를 했던 거지. 아니 취재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보도가 나간 걸 막기 위한 거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종걸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즉각 사과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람.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강효상 실장입니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 MBC 며칠 전에 왔습니다. 아, 예. 그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셨나요? 아, 예. 저희는 뭐 따로 네. 뭐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아, 조선일보 계실 때 대응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네, 여쭤보는 거죠. 네, 그때 좀 뭐 전당원이 인터뷰를 거절하던 강 의원을 자유한국당 행사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홍준표 전 당대표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장자연 사건 당시에요. 조선일보에서 대응하실 때 대답하기 싫습니다. MBC가 예. 워낙 편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예. 방 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근거로 방 사장님 그 혐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방 사장이 결백하니까. 방 사장에 대한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과거 법정에서도 그는 방 사장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한참 경찰 조사 중이었는데 조선일보라는 언론사가 그걸 허위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가요? 방 사장께서 결백하는 거예요.
당시 경찰에 압력 넣지 않으셨습니까? 기자가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압력을 왜 넣습니까? 우리는 압력을 넣을 힘도 없어요. 피디수첩 보도가 편파적이며 조선일보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의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사기관의 총책임자였던 지방경찰청장이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가 정권을 들먹이며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도 합니다.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 속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 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2009년 7월 6일 경찰은 스포츠조선 A 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에서 장자연을 만난 또 다른 방 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 10월 청담동 한 중식당의 저녁 식사 자리, 그곳에 장자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고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은 방용훈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자고 정한 사람이 방용훈 사장이고 때문에 방용훈 사장은 없는 거예요. 예, 예. 원래 좀 사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으세요? 내가 누가 그랬잖아요. 원래 방용훈 사장이 만든 식사라고. 2007년 10월 저녁 식사를 한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 그날 저녁 자리에는 1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성 참석자들은 방용훈 사장 외에 한모 사장, 스포츠조선 A 사장, CNN 한국 지사장, 주한 미 대사관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장자연 씨와 중견 배우 B 씨, 그리고 유흥주점 관계자 등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예. 그때 이제 그 자리 와서 같이 인사들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너 같은 장 씨구나. 그리고 뭐 예, 뭐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방용훈 씨가 그때도 한 사람이 조셉 윤이라고. 예. 그때 한국 대 조한미 대사관 공사했어요. 육자회담 대표도 하고 미국에 조선민. 예. 그리고 이종재는 한국 지사당. 한 방용훈 사당의 나이가 좀 고갠데 항상 방용훈이 간다는 X가 따라요. 가면 같이 가요. 강정으로도 장자연한테 불러가 소개해주기 한 X이거든.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가는 자리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모 씨. 그는 방정호 사장과 장자연의 술자리에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방용훈 씨라든가 방정호 씨라든가 이런 조선일보 쪽 분들하고 뭐 여자분들 만나는 관계를 많이 이렇게. 그 술 뭐 저 동체가 돼가지고 저는 밥 먹고 댕기고 뭐. 중식당 저녁 모임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동석자였던 스포츠조선 A 사장은 세 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 왔었고 아, 형사가 왔다 갔어요. 네네. 그래서 난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조사를 받았을까요? 당시 주한 미 대사관 공사였던 조셉 윤. 그는 현재 외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메일 보내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직접 찾아뵀습니다. 무슨 메일 보냈는데? 아, 예, 제가 2007년 10월 달에 장자연 씨 만났었어요. No collective recollection. I do not remember at all. 어떤 거에 대해서 기억 못하십니까? I don't even know who she is. 그건 거기에 대해서 예. 아무런 recollection이 없습니다. 강용훈 씨하고 자리 많이 같이 하셨나요? 응? 평소에. You know, he's a friend. Of course, he's a friend. You know. 혹시 경찰 교사 받으셨나요? 무슨 경찰 조사를 미쳐? Are you crazy? 왜 연락이 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한테는 많이 연락. 그래? 예. 난 I don't know 거기에 대해서. 네. You know,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방용훈 사장은 제대로 조사를 받았을까요? 경찰은 방 사장을 단 한 차례도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은 그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장자연 씨의 소속사 후배 김지연 씨. 그녀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이쪽은 뱅기어 있는 분이고 이쪽은 제 기억에는 뱅이라고.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 그 중에는 방용훈 사장이 있었습니다. 술집이나 이런 데서 널리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알려진 건 제 방용훈 사장인 거 같고 그건 맞아요. 이 서울에 돈 좀 있고 네. 뭐 이런 사회적으로 영향도 좀 있고 한 사회에서는 전혀 비밀이 지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용훈 씨가 코리아나 사장이다 회장이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이게 더 알려져 있을 거예요. 방용훈 사장이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온 공문입니다. 그는 장자연 문건 속 룸살롱 접대와 잠자리 요구와는 무관하며 장자연 씨를 소개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PD수첩이 방용훈 사장의 실명을 거론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을 접대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결정적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방 씨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이죠.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젊었어요. 젊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가입시오 하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막내 아들 방정호였습니다. 그가 참석한 술자리는 2008년 10월 28일 장자연 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그때 방정은 나왔었어요. 본인도 인상했고 그거는 확인됐었어요. 방정호가 장자연 씨 만난 건 사실이니까요. 김정승이랑 대면에서 같이 술자리에 있다가 뵙겠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방정호 씨는 한 차례 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라나이 주점에 21시 30분 이후 도착했습니다. 장자연을 소개받은 기억도 본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김 대표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김 대표는 그날 라나이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정우에게 우리 소속사 신임 배우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일에 그때가 이제 뭐 저기 조선일보 뭐 그분들 술자리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방정우는 술자리에 잠시 있다가 갔다고 했지만 매니저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진술만 있어서는 그냥 확인하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얘는 맞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대질 정도인데 네. 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조금 아쉽지만 추궁의 흔적들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느 수사와 달랐던 점은 또 있습니다. 방정호의 신문 장소는 경찰서가 아닌 호텔이었습니다.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 2104호는 스위트룸입니다. 이 방에서 방정호의 경찰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3분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냥 웬만히 물어보고 끝낼 3분이 있고 정식으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뭔가 끝내야 될 그런 참고인이 있고요. 경찰은 호텔방에서 55분 동안 방정호에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 조서에는 경찰의 이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군요. 아니, 네. 조사자의 이름이 없는 조서가 네. 어디 있습니까? 진술서는 진술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 거고 네. 조서라는 건 뭐겠어요? 문답, 문답이지 않습니까? 조서라는 것은. 그렇죠. 예, 어? 예. 문답이면 문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문을. 근데 공판에 이렇게 제출됐는데 재판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재판할 때 아무 얘기 없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네. 그 법적으로 유효한 조서가 아니지 않나요? 도대체 누가 방정호를 신문했을까요? PD수첩은 취재를 통해 담당 경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이고요. 네, 제가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이름하고 도장도 안 찍혀 있으시던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지워서 좋겠죠. 거기 저기 여기 저기 문서 연락 요청했을 때. 하지만 금세 말을 바꿉니다. 여기 저기 진술 받은 사람 계급 성명 뭐 저기 뭐 성명이 없다고 해서 네. 그 조서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뭐 실수로 해갖고 그거를 기재를 안 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재 안 해서 그 조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과연 방정호를 만나긴 한 걸까요? 그럼 방정호 씨를 조사하신 기억은 있으신 건가요? 예? 방정호 씨를 직접 조사하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누구요? 방정호 씨요. 저번에 그 조선일보 사장 아들분이시요. 예예. 분이 혹시 직접 나와서 얘기 답변하신 거 확실하신가요? 누가요? 방정호 씨 만나서 조사받았죠. 방정호 조사했을 때 혼자 가셨었나요? 아니죠. 누구랑 같이? 경찰관은 혼자서 안 갑니다 원래. 누구랑 같이 가셨나요? 누구랑 같이 간 걸 잘 기억이 안 나요. 공식 조서에서 사라진 경찰들. 그들은 왜? 이름을 감춰야 했을까요? 방정호에 대한 다른 수사는 제대로 한 것일까요? 2008년 10월 28일 라나의 술자리. 그날 밤 방정호의 통신 기록입니다. 그는 주점이 위치한 청담 1기지국에 19시 09분부터 00시 20분까지 체류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법인폰 한 대의 기록뿐입니다. 경찰은 관련 통신 기록을 어디까지 조사한 것일까요? 제가 이전 접속지는 기지국 위치와 기지국 위치를 해서 얘가 사장인데 저 혼자 가겠어? 운전사 있겠어? 네. 기사 핸드폰까지 다 해서 다 출력하죠. 장자연동? 통화량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좀 아예 이렇게 통화 거의 없이 그렇게 공백 기간 있는 게 며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나 이때는 진짜 아니, 통화도 억제시키나 아니면 누가 뭐 다른 말 아니면 그때 누구한테 뭐 다른 폰을 받아서 그거 사용했나 이런 식으로. 방정호는 그날 밤 장자연 소속사 김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파한 자정 무렵에도 통화가 오갑니다.
그 후 김 대표는 장자연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문자를 보냅니다. 과연 어떤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었을까요? 방정우는 새벽까지 김 대표와 무슨 통화를 한 것일까요? 스타일조선 편집장이 공석이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김 대표에게 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일까요? 해당 편집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여기 스타일조선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술자리 시기가 2008년 10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스타일조선 측하고 편집장님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김성훈 대표가 그 뭐 소개해줬다라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전에 여기서 이 회사 매체를 운영하시던 분이 따로 컨택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 도대체 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일선 경찰들은 이름을 감추고 경찰 책임자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수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편법과 불법이 오갔습니다. 사건을 지휘 감독했던 검찰은 어땠을까요? 장자연 사건의 담당은 박진현 검사. 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통신영장이랑 계좌수도 영장을 수십 건 청구했습니다. 그 압수영장만. 그 정도로 뭔가 좀 밝혀내려고 의혹을 갖추고 수사했는데 네. 범죄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증거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사건이 좀 이렇게 크니까 네. 중하니까 부장검사를 주의검사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원래는 부장검사는 결재라고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네.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를 하고 예. 그 수사팀을 그린 겁니다. 수사팀을. 아, 네. 김형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까지 실무를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김형준 검사는 현재 검사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인터뷰를 해서 녹음했으니까 시간이 안 되시고 바쁘게 가는데 당시 수사를 총괄한 사람은 임정혁 성남지청장. 그는 경찰의 영장 청구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저기 성남지검장이 내려왔을 때 지검장도 원래 그 시간에 퇴근한 상태거든요. 예. 다시 와서 검토하고 그랬던 걸로 해서 그때 당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부장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검토를 하면 검토를 해도 예. 지검장이 검토한다는 건 좀 그랬었거든요. 당시 하여튼 철저하게 그 부분은 하여튼 완전 네. 접근 자체조차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네. 수사팀에서 엄청나게 막 울분을 토해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더 필요할 것 같아. 한 번 빡빡하니까 더 막 필요할 것 같아. 네. 결국은 못 났어요. 저는 MBC PD수첩의 작가라고 하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할 때에 이제 너무나 외부에서들 관심이 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얘기... 예, 예, 죄송합니다. 장자연 사건은 올해로 9년째입니다. 접대를 한 사람은 있지만 접대를 받은 힘있고 높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의 법과 원칙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 씨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도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